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다 뭔지가 먹어봤을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 어떤 보통 비타민 요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편급과 식이섬유에 대해서 그것이 동양화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어떠한지를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요법이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는 서양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것도 생식요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화식을 해서 익혀서 영양이 파괴되는 부분을 서양 사람들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가 만든 게 그 영양성분을 추출을 하는데 대부분 그 영양성분을 어떻게 하냐면 꺼내서 추출하진 않아요. 그것은 요즘 외국에서 워낙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열을 가지도 않으면서 끓이지도 않고 뭐 냉각까지도 냉동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도 최대한의 그 100%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추출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저는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국가 지금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도 제가 언제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지고요. 알기도 너무 많아지고 방법도 엄청 다양해지고 제품도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생식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가지가 어디 발달하면서 생기는 게 이게 이제 같이 발달하는데 아마 서양학적으로 뭐 제 생각으로는요 그 어떤 음식 안에 어떤 성분이 인체가 그 성분이 뭘 흡수해서 사는지 뭐 뼈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칼슘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겠고 뭐 나머지 뭐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면서 어떤 그 골다공증 환자에게 마초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씩 찾아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찾아집니다. 근데 찾아지는데 문제는 인간의 의학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제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이 이렇게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제가 그게 지금 10% 이해하고 있는데 더 낮춰서 말하면 제가 보기에 1%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100년, 200년 이후에 가더라도 그 전체를 이해하는 메커니즘을 전체 어떤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는요 아무리 인간이 연구해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러면은 힘들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건강식품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100가지가 중요하니까 먹어봤다고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0가지예요. 그럼 이전에 100가지를 먹어왔을 때는 1000가지하고 차이 보면 이때는 진짜 허접하잖아요. 그 음식이. 그럼 나머지 제가 보기에 일단 예를 들었어요. 900가지는 그때 해결을 못해줬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예. 1000가지가 10000가지, 20000가지 더 올라갈 건데요. 그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됐냐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했는지. 그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상호연관성에 의해가지고 모든 제품은요. 그 영양은 서로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만 가지 뭐 이력이 있을지 어떤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파기 부족하면서 소합수가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비타민C를 내가 먹었는데 소변도 나빠진다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원래 철분제 있던 임신부들이 임산부들이 철분제를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철분이. 근데 철분도 뭔가가 불었어요. 예? 주위에 알파라는 뭔가 엄청난 뭔가가 붙어져서 이 철분을 내가 소화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상호연관성이 안 되고 그 안에 그 어떤 성분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항상 유해도 계속 발견되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어머니, 그럼 내가 그래서 안에 영양결핍이 이제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이미 옛날부터 동양적으로 해결해 나왔죠. 그게 이제 제철 음식을 먹고 제철 음식이 제일 기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고 통째로 먹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통째로 먹으면 인간의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진짜 여기 살아왔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다가
이게 약간의 플러스 알파는 될 수는 있겠죠. 어디 알아보고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추가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요법이나 이런 게 믿고, 음식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은, 결핍 현상이 100% 생기겠죠. 그래서, 그, 통째로 먹는데,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먹는데, 신운을 나든지 중요하거든요,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제일 풍부한 거예요. 대부분 곡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있거든요. 나머지는. 근데 신혼에는 그것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걸 통째로 먹으면은 그 통 안에는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소화 흡수부터 에너지 활용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그 통째로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그 통째로 먹는 것과 고구마 껍질 예를 들어서요. 껍질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잖아요. 그럼 껍질 안에 소화된 뭔가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그러니까 껍질을 먹는다고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것보다는 고구마는 고구마 껍질하고 같이 씹어 먹어야지. 씹고요, 전체 다 껍질을. 같이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신물 오른다 해가지고, 껍질을 안 먹고 하면 신물 올라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에도 껍질이나, 제가 보기에 되면은 그 안에 씨도 어떻게든 갈아서 먹든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씨도 먹고요. 뭐, 호박도 씨도 먹잖아요. 그니까, 수박도 요즘 씨 먹는 방법을 연구를 하죠. 예, 그렇게. 전체를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먹는데, 문제는 또 결핍이 안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서양에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을 생각하게 된 게, 화식을 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센 거 안에 있는 걸 추출했듯이, 그러면은, 이거를 화식으로 먹지 마시고, 예? 그럼 생식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거는 대충 지금 설명할 건데 이거는 어디 있냐면 네이버 카페 한글 마트에 가시면요 이 제가 찾기 편하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기운이 좋아지는 방법 곡식 생식의 중요성에 가면요 지금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냥 대충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 때문에 곡식, 음식은 곡식, 과일, 야채, 고기가 있다고 이렇게 크게 동양에서는 분류를 해요. 그 중에 황제내경에는요, 예, 곡식은 보한다. 보한다는 말은 기운을 돋궈준다는 말이에요. 내 몸에 기운을 생기게 해준다는 말이고요. 과일, 야채는 도와준다. 영양학적으로 곡식에 보하는데 곡식에는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게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영양이. 과일 야채에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분은 이거를 흡수시키는데 소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서양학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근데 고기는 언제 쓰냐면요. 힘을 준다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용을 쓰고 힘쓸 때,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을 건데, 다른 것도, 씨름을 한다든지 내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선수들은요, 고기를 엄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순간적으로 힘을 쓰거든요. 그런 운동이나 뭐 인사할증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잠시 고기를 먹고 그 외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예 과일 야채를 드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소식을 하면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소식은 3분의 2가 곡식이에요. 잡곡이에요. 잡곡. 예 그럼 3분의 1 밥 한 그릇에 3분의 1을요 과일 야채 반찬이에요. 그래서 전체 한 그릇을 먹는 게 건강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2분의 1 먹고 예? 과일 자체를 한 3, 4그릇 먹고 이런다고 소식하신다고 보는데 그건 소식이 아니고 과식이고요. 기운이 흐합니다. 잡곡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극과 화식이 있는데 생식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동서양적으로 이렇게 6개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보더라도 생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통째로 음식을 생으로 먹어 생으로 해서 갈아서 만들어진 예 곡식 생식 제품을 드시든지 직접 통째로 요리를 해가지고 뭐 요즘은 대부분이 저 소금에 절인다든지 맞죠 뭐 식초에 절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설탕이나 이런 데서 우려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먹는 어떤 생으로 먹는 어떤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으로 통으로 예. 식초가 생으로 먹기, 검은콩이 생으로 먹기 힘든데, 그 식초콩을 해 먹는다든지, 예, 여러가지 생을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요리, 옛날 전통적인 요리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반찬을 항상, 그렇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비타민 요법, 미네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투자하고 먹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집에서 그게 더 안정적이고 제철의 음식을 통째로 드시되 그것을 생으로 가급적 드시고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 생으로 먹기 힘들면은 곡식 생식으로 된 제품들을 제 같으면은 저는 오행생식이 왜냐면 좋기 때문에 저는 오행생식을 권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곡식생식의 중요성 위에 보면 오행생식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본인이 영양이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노인이면 노인일수록 문제는 소화력이 더 떨어져요. 소화력이 떨어지면은 더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보충을 해야 돼요. 노인이면 노인일수록. 그래서 노인들은 제가 보기에 비타민제가 외국 같으면 더 필요하든지 하는데 제가 저는 제가 이렇게 이론상으로 설명을 하면은 노인들이 한 끼라도 곡식 생식을 드시면요 나머지 두 끼를 적당히 드셔도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영양결핍이 일어나지도 않고 건강하고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남주 면역이라든지 기운이 약해져가지고 오는 질환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정확하게 한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제 뭔가를 투자할 돈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챙겨 드실 때 음식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